지난 19일 경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포항 구룡포 선적 홍계자비어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6명 가운데 4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수색에 나선 해경 구조대원들이 전복된 어선 내부에서 생존자를 구출합니다. 사고 어선의 기관장인 56살 류모 씨로 전복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첫 생존자입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순간 어선 창고에 생긴 에어포켓에서 40시간을 버텨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류 씨는 저체온 증세가 있긴 했지만 병원에서 이송된 후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씨보다 앞서 어선 인근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선원 한 명이 발견됐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수색 4일째인 2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나머지 실종 선원 4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배가 전복되기 전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생존자의 증언에 따라 수색 지역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항공기 12대와 해경 해군 함정 22척을 비롯해 민간 어선 20여 척도 동료 선원을 찾기 위해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게 우선이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생존 선원을 상대로 전복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추후 포항해양경찰서 행사기에서 조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도 사고 직후 구룡포 수협에 사고 수습 지원 본부를 가동하고 실종자 수색과 실종자 가족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해경과 우리 행정안전부 또 해수부,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러한 것에 대한 총력 지원하고 또 그 이후에 사고 수습을 위한 행정 상황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룡호 선내 수색을 끝낸 해경은 21일 오전 거룡호 선적지인 포항 구룡포항으로 선박을 예인하고 있는데 23일 오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C 뉴스 윤경보입니다.